안생심 타클 중딩이 되겠습니다. 중딩, 중딩. 자, 1번. 여기서 나오는 거는 이렇게 막아서 끊는 거예요. 사이드에서. 여기서 바로 그냥. 예. 또 옆에서도 여기서도. 근데 이게 사박하고 또 틀려요. 초딩 카트 나오는 이 사박 카트하고 또 틀리더라고. 이거는 여자가 완전히 1박에 나오는 거 끊는 거고, 이거는 딱 나오는 거 2박에 끊어서 건너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요거는 이제 정면에서도. 이렇게 그래서 바로 끊어도 되고 아니면은 한번 줘요. 여자는 여섯 박을 잘하나 못하나 이거를 못하는 데 하면 안 돼.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끊는 거예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정면서로 끊는 게 카트가 되겠습니다. 2번. 자, 2번은 여기서 카트 치는 거 건너 옆에서 가지고 그래서 등 뒤를 건너가서 돌려서 마무리 치는데 카트니까 카트 치겠습니다. 자, 3번은 역으로, 3번은 역으로 돌려서 카트. 이쪽에서도 카트 쳐가지고 이렇게 역으로 치는 거예요. 역으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마무리 앞에 사람 있다. 공간이 좁다. 그러면 이렇게 틀어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4번. 뒤에서 보시면 등 뒤에서 손바닥 잡아가지고 여자를 마주 보세요. 그래서 여기서 툭 쳐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같이 칩니다. 여자 옆에 쓰셔야 돼. 여자 뒤에 쓰는 게 아니고 여자 옆에. 이렇게 뒤에 쓰면 불편하죠. 그래서 여자 뒤에 쓸 때는 요 손으로 같이 치는 거예요. 자, 그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여자 뒤에 쓸 때 옆에 쓸 때 팔 틀려. 그래서 맞으셨을 때 여자를 툭 쳐가지고 뒤에 쓸 때는 요 손으로 오른손으로 같이 쳐서 마무리. 또 우리 안세진이 팬들만 보시더라고. 몇 분이 안 봐. 그분들을 위한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툭 쳐가지고 칠 때 여자 옆에 있을 때는 요손으로 친다. 그래서 요손 왼손 오른손 잘 치셔야 돼서 딱 잡으면 여기서 끄스기. 끄스기는 우리나라 사격댄스 역사에 이런 단어는 없어요. 제가 만든 영어 그냥 단어. 그러니까 끄순다. 여자를 끄서준다. 끄스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5번 뒤에서 보시면 목걸이에서 카트인데 처음에는 여자 뒤에 두 번째는 여자 허리 여자 목으로 들이대서 여자 허리 그래서 마무리는 이렇게 목으로 쳐서 이렇게 연결해 주면 카트 이렇게 연결해 주셔야 돼요. 여기서 뒤에서 보시면 이쪽 라인에서 볼게요. 여기서 카트 치는데 나가는 거 툭 걸어주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더 보시면 걸어서 자, 마무리는 나가는 거 카트 쳐서 이렇게. 아까는 끄스기였는데 이거는 또 끄스기하고 또 틀려. 이거는 그 사박 카트 이거 또 틀려. 끄스기와 느낌은 틀려요. 자, 5번 했죠. 자, 6번. 6번은 목걸이에서 여기서 이제 여자 이렇게 뒤에 쓰는 거예요. 이때 왼손을 봐주셔야 돼요. 왼손을 잡으면 아프니까 남자 팔뚝살이 있어요. 그 살로 이렇게 그 살 느낌이 그 동태탕 먹으면 동태살 아시죠? 동태살 그 서로 그런 느낌으로 해 서로 안 아파. 동태살로 누르는 느낌. 남자가 뼈를 하면 아파요. 살로 눌러줘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6번은 여자 허리만. 만약에 이제 여기서 잘하시는 형이 아우님들은 여기서 겨드랑이 손 들어가는 거예요. 정면에서 이렇게 손이 들어가지고 순식간에 아마 여기 보시는 분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저 손이 언제 들어갔지? 그래서 보면 안 돼. 다시 보면 여기서 손이 들어가는 거는 이렇게 순간적으로 쑥 들어가야 된다고. 그래서 마무리는 말아서 여기 쓰시면 여기 다시 하고 싶으면 여기서 또 집어넣고 이렇게 다시 보내줘.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6번. 자, 7번. 자, 7번은 어깨걸이에서 겨드랑인데 요거는 겨드랑 들어갈 때도 왼손으로 이렇게 받쳐주셔야 돼요. 손등으로, 손가락으로. 이렇게 받치면은 남자 손 나는 분들 많죠. 땀. 손바닥에 땀 있는 남자분들 많아서 여기 담으면 기분 나쁘다고. 그래서 항상 손등으로. 그래서 걸어서 옆으로 돌려서 카트 쳐서 항상 공간이 많으면 자, 7번 뒤에서 보시면 자,
안세진의 7번 말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홍성에서 왔다 갔는데 7번 말 배우는데 2년 걸렸다고요. 여기 혼자 연습하는 이렇게 이렇게 손등으로 받쳐주셔야 돼요. 손바닥에 땀 많은 뭐 습한증인가 그게 땀 나는 분들 자꾸 기분 나쁘다 해서 걸어서 돌려서 나가는 거 카트 쳐서 7번. 자 이렇게 해서 1번부터 7번까지 했고요. 또 하시면 8번부터 했습니다. 감사합니다.